포로지 직접 담근 이 멸치 액젓과 소금만으로 간을 하고 맛을 낸다는데 정말 없어요. 첫째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제 자신이 조미료를 못 먹어요. 제가 조미료요? 네, 제가 조미료를 못 먹어요. 이게 먹고 나면 막 속이 막 미식하고. 조미료는 입에도 못 대는 주인장. 처음부터 조미료는 넣을 생각조차 못했다는데 대신 감칠맛을 내는 주인공들은 따로 있다고. 대신 장아찌를 오래 그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매실 장아찌와 지난 겨울 소금에 절여놓은 무청, 그리고 아삭아삭한 오이지는 물론 된장과 고추장까지 뭐든 직접 담가 음식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 직접 담근 된장으로 싱싱한 채소 그때그때 버무려내니 그 맛이 안 좋을 수가 없다. 곰탕도 곰탕이지만 이 청정 반찬 솜씨에 반해 찾는 손님도 많다고. 깔끔해요. 이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맛이라고 해야 되나. 깔끔해요. 이 조미료나 이런 거 사용하면 맛이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느덧 손님들이 뜸해지는 시간. 늦은 밤에도 김PD의 촬영은 멈출 수 없다.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는 한 촬영은 계속된다. 아침부터 불을 지핀 가마솥은 이제야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운 뼈를 건져내고 곰탕 국물을 확인할 시간. 12시간이 넘게 주인장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곰탕은 내일 하루 동안 손님상에 오르게 된다는데. 완성된 오늘 소물이 육수입니다. 이야, 이 뽀얀 국물 좀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국 중의 진국. 주인장의 우직함을 닮아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소머리 곰탕입니다. 정말 진해요. 이제 막 몸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고 싶어도 또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 생각을 하면 쉬고 싶어도 또 그냥 또 다음날 문 열고 또 하고 또 하고. 저 찾아오셨다고 그냥 돌아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요. 정직함과 정성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우려낸 진짜 소머리 곰탕. 구례의 리얼 맛집 확인! 네, 곰탕 한 그릇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왜 그렇게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곰탕 좋아하는데 두 분도 곰탕 좋아하시죠? 좋아요. 좋아, 기분입니다. 저는 네. 오늘 저녁에 곰탕 먹겠습니다. 아, 그래, 한 뚝배기? 예. 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드세요.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자. 이번 순서는 부부사랑 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운데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이시죠? 네, 뚝딱뚝딱 손자주가 좋아서 온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그 손자주가 별 필요가 없는지 아내는 속만 터진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강화예요. 아이고, 또 아침 대바람부터 시작했네. 이게 내 봄을 이루. 요 요상스러운 물건이요. 나보다 더 대접받고 살아요. 발 마사지. 긁고 밀고. 우와, 뭐가? 목 견인기. 아이고, 아니, 나 이거 한다고 서커스라도 나갔지. 목을 왜 견인해요? 맨날 저러고 사니 내 속도 속이 아니에요. 오로지 개발. 연구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 와. 아니 이렇게 좀 가정사도 좀 도와주고 하면서 엄마는 뭐 누가 말려. 냉큼 들어와 걸레질이라도 하든지 거기다 살림을 차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슬슬 발동이 걸렸네요. 아 이게 대체 뭐래요 다? 응? 진짜 뭐예요? 어디 걸려요? 아 오늘 경로당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찜질해드려야 하는. 비만 오면은 어김없이 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전양반인데요. 자기 말로는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영감이 떴다면은 저기 봐요. 그냥 저 할매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모여든대요. 찜질방 동생이. 물 찜질 뜨겁게 달아서 해주시고 또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별난 거 이렇게 다 굴리고 우리한텐 따봉이지. 인기가 많으세요.
재활용. 네. 재활용으로 이거는 우리 집 밥솥. 밥솥.